반갑습니다. 열풍게임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시컬펌을 하실 거예요. 레이어드로 층을 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우리 오늘 고객님을 처음 만나 뵙기 때문에 모발 진단을 해봐야 돼요. 어떤 모발인지. 그래서 제가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보니까 주기적으로 뿌리 염색을 하시는 모발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건강하세요. 그렇게 손상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C라인을 가지고 할 건데, 티카의 C라인에서도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를 3펌프 넣었어요. 그래서 모발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물이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 제가 도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이렇게 도포하셔가지고요. 열처리 10분 할 거예요.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요. 자, 지금부터 미친 연화라 그래서 제가 C1에다가 제가 파워하고요, 오일하고 이렇게 한 펌프씩 믹스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주세요. 걷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도포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때요? 윤기도 굉장히 바짝바짝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요.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샴푸실에서 3차 트리플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감수하셔서 이렇게 지금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각질을 또 곱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원장님 머릿결이 어떤 것 같아요? 좀 많이 부드러워졌고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저희들 여기서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물로 깨끗이 헹구고 나서 피카의 장점이죠. 리페어 클리닉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네, 저희 폴리예요. 폴리를 자, 이렇게 손상이 조금 심한 부분을 먼저 도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빗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빗질을 15번 이상 많이 해주세요. 저희 피카 제품은 빗질을 많이 해주는 게 장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5번 이상씩 네, 골고루 빗질을 많이 해주세요. 자, 이렇게 골고루 빗질을 하시고요. 다음 2번 휠 들어가겠습니다. 1번 폴리를 분사한 다음에 2번 휠을 제가 또 마사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손상이 있는 부분부터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도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또 15번 이상씩 골고루 이렇게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이시나요? 이렇게 윤기가 쫙쫙쫙쫙 올라오는 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3번 마스크 한번 또 도포해 볼게요. 자, 저희들 샵에서 클리닉 하실 때도 리페어 클리닉으로 해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클리닉 하시면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 또한 마스크도 15번 이상씩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이렇게 빗질해 주세요.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발이 이렇게 짱짱해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연화를 봤어도 과연화도 방지하면서, 네. 어때요? 건강해졌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그 다음에 저희도 케라틴 핫오일 있거든요. 또 한번 도포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막내예요. 케라틴 핫오일. 1, 2, 3, 4로 하는데, 케라틴 핫오일까지 모발 보호를 위해서, 네. 이렇게 발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0분 방치할 거예요. 10분 방치하고 나서 깨끗이 가볍게 헹궈주고 나와서 저희들 퍼마 디자인 들어가겠습니다. 네, 노트아웃 제거하시고요. 그다음에 잭을 제거하신 다음에 이렇게 퍼마 종이 세 장을 접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계죠. 덮개 아이롱으로 이렇게 5초씩만 찝어주시면 조금 더 이렇게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원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샵에서 또 이 효자 매뉴얼이죠. 덮개 아이롱 또 이렇게 디지털 세팅을 하시면서도 피카의 연예인 펌기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좀 더 예쁜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피카의 덮개 아이롱이에요. 덮개 아이롱으로 이렇게 5초씩만 찝어주시면 컬이 좀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피카의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 이렇게 일반 펌이 됐던 디지털 펌이 됐던 지펌이 됐던 저희가 조금 더 탄력 있는 컬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5초씩만 찝어주시면 돼요. 너무 좋아요. 네, 원장님들도 한번 또 이렇게 또 활용하셔서 또 예쁜 컬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신 다음에 이렇게 찝으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컬을 뽑아볼게요. 어때요? 굉장히 탄력 있죠? 네. 자, 보세요. 네, 일반 저희가 해도 되지만 이렇게 예,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셨을 때 더 많은 이렇게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원장님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제 중화하면 되는데 자, 가끔 이럴 때 있죠. 디지털 로또 잭 아웃 했는데 전원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또 하셔야 되잖아요. 또 시간 줘야 되고 디지털을 했을 때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아이롱이에요. 네. 짜잔, 아이롱입니다. 피카에 그래서 이렇게 폴리를 이렇게 분사해 주세요. 물로 분사하시면 수분 폭발이 일어나서 힘들어요. 그래서 자, 저는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제가 자 이렇게 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와인딩 하시는 거예요. 자, 네. 걱정할 거 없어요. 저희도 이렇게 만약에 로또 이렇게 저희가 가끔 고객님 굉장히 바쁘다 보면 우리가 전원 체크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피카의 롱 아이롱을 활용하셔가지고요. 또 이렇게 하시면 금방 그 수정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건조가 돼야 돼요. 그쵸? 이렇게 펼쳐주세요. 조금 더 제가 수분을 이렇게 폴리를 많이 분사해서 그런데 네, 이렇게 자 천천히 아직도 수분이 건조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위로 내 앞으로 올렸다가 빼시는 거야. 그 공간이 생겼죠. 이렇게 하면 똑같이 됩니다. 네. 네, 자 뿌리 살리기입니다. 더블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자 13mm로 저희가 뿌리를 한번 이렇게 살려주세요. 네, 슬라이스는 길게 뜨시고요. 피카는 더블로 뿌리를 살리는데 굉장히 예쁘고 또 탄력이 있습니다. 월등합니다. 자, 이렇게 해도 우리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뿌리가 살아요. 근데 여기에 다시 16mm로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잡으시고 네 이렇게 뜸을 5초 정도 있다가 빼시면 더 많이 살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를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다 했어요. 어때요?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뿌리도 네, 굉장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 예쁘게 잘 나왔죠? 자, 원장님들도 이렇게 해서 연예인 펌기를 활용해서 또 이렇게 세팅 펌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